일단 처음 지금 커리큘럼을 작성을 했는데 제가 그 표에 아직 안 올려놨거든요. 근데 아직 또 이제 완성되지도 않아서 이제 점차 가면서 커리큘럼 수정할 거고요. 일단 C샵 1주차 소개부터 일단 진행을 해드릴게요. 학습 목표는 이제 C샵이라는 언어를 습득하고 그걸로 이제 간단한 게임이나 작성을 하고 이제 불편한 것들을 이제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툴을 제작하려고 하는 걸로 이제 방향을 잡았고요. 뭐 한수님의 디스어셈블러 같은 그런 편한 툴 같은 거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고 이제 이번에 목차는 이제 C샵의 소개와 이제 전에 있던 시리즈의 언어들을 비교하는 거, 그리고 C샵의 장단점과 이제 C샵의 아주 기본적인 이제 C와 C++의 이제 문법적인 걸 이제 비교를 해서 잠시 맛보기를 할 거고요. 일단 첫 번째로 C샵은 이제 이 C샵이라는 언어를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C를 하신 분이나 C++를 하신 분이라면 다 아실 건데,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C를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있죠. 뭐 C랑 C++이랑 C샵은 C 계열이기 때문에 C만 알고 있어도 나머지 다 배우기 쉽다. C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그런 말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C랑 C++과 C샵은 완전히 다른 언어예요. 일단 C는 또 절차 지향적 언어고, 이제 C++도 객체 지향이지만 C샵은 완전 100% 객체 지향 언어고, 그리고 C와 C++은 메모리 동적 할당이란 게 있죠. 포인터요. 근데 이제 C샵은 없기 때문에 포인터라는 그런 어려운 개념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저는 이세 가지 C++, C샵 언어 세 가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C샵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윈도우 운영체제 기반의 이제 개발에 아주 탁월합니다. 그리고 C++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그 코드 작성하시다가 뭐 잘못 건드리면 여기저기 막 엄청 터지고, 그리고 메모리를 항상 이제 포인터에 이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 이 그리고 메모리 릭 같은 그런 게 거의 없고요. 그리고 생산성이 가장 장점이라고 저는 봐요. 생산성. 예. 그리고 C샵의 단점은 이제 상대적으로 느려요. 이제 가비지 컬렉터라고 이제 나중에 배우실 건데, 가비지 컬렉터 같은 그런 게 이제 들어가고, C랑 C++ 같은 언어들은 이제 개발자 프로그래머가 이제 코드를 작성하면 아주 그 가깝기 때문에 하드웨어와 컴파일러는 최소한의 처리만 하죠. 근데 C샵 같은 경우는 인간과 가까운 언어이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해야 할 역할이 되게 많기 때문에 느려요. 그리고 크랙 당하기 되게 좋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이제 C샵의 이식성이 이제 모노라는 게 있어서 리눅스 개발이 되는데, 이제 그냥 딱 보면 이제 불편하죠. 왜냐면 파이썬 같은 그런 언어나 C 언어 같은 언어, 뭐 C++ 같은 그런 거보다 윈도우 버전에만 탁월해 있기 때문에 다른 언어 아니 다른 환경에서 사용할 때 되게 불편한 점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장단점을 요약을 하자면, 이제 예전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무기로 이제 무기로 이제 비교를 한 사진인데, 이제
시샵을 잘 요약을 한것 같아요. 레이저 라이플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전이었고, 그리고 이제 조준도 쉽고 강력하게, 그냥 데미지 자체가 강력하다. 근데 이게 장점이지만 당나귀의 타이기 때문에 이동성이 안 좋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식성이 안 좋다라는 그런 단점을 지니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샵 엿보기를 하자면, 이제 C랑 C++, C샵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제 printf로만 이제 해놨어요. 근데 거의 C 언어를 하신 분이라면 이제 웬만해선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printf 같은 걸 출력하다고, 뭐 C++ 같은 경우도 똑같고, 이제 C샵 같은 경우도 이제 화이트 라인인데, 화이트는 이제 쓰기, 이제 콘솔에다가 쓰기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코드가 이렇게 길어 보이네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C샵과 C++의 지금 여기서 보이는 가장 큰 차이점은, C샵에는 .h 헤더 파일이 없어요. 대신에 유징이라는 저런 유징 시스템이라는 저런 API? 어쨌든 이거를 이제 포함을 시켜서 이제 사용하는 식인데, 파이썬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쨌든 프로그램은 그냥 뼈대는 이런 식으로 있다고 그냥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거 정리한 거고요. 메인이라든지 프린트프와 스캔프 그리고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까지 끝났는데, 다음 준비 사항까지 비주얼 스튜디오에 2015 버전, 원래 C샵, 제가 C샵 5.0을 했었는데 2013 버전을 써서 5.0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 C샵을 다시 하려니까 7.3 버전인가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7.3 버전을 쓰려면 2017 버전을 쓰는 게 편한데, 저는 2017 쓰기 싫기 때문에 2015로 C샵 6.0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5를 설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끝났습니다.